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알리나 태무의 한국 진출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 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제 의견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근 1년 이내에 알리 태무가 한국의 소비자들한테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세관 공무원분들이 정말 야근까지 하면서 힘든 생활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량이 많은, 이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소비자가 알리템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유통시장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소비자가 모든 상품을 최저가만 사냐? 그러면 쿠팡, 지마켓, 실버가 다 망하고 알리만, 태무만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상품 유통업자 구매대행 병행 수입하시는 셀러분들이 알리와 태무를 이기려면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가격 경쟁력보다 더 중요한 심지어 알리 태무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모니터링해 보십시오. 리뷰를 보시거나 CS에 대한 대응을 보시거나 배송 정책을 보시거나 하시면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만약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중국 제품을 똑같이 수입해서 판다고 하면 사실은 상품가는 1688에서 찾아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 셀러가 전 세계에 보낼 때 정부 지원에 받는 배송비가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배송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동일한 상품을 사입을 해서 국내에서 빠른 배송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알리나 태무의 게시판에 상품 후기에 보면 안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비슷한 다른 상품을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는 퀄리티와 너무나 비싸게 팔았다면 좀 더 가격을 낮추면서 퀄리티와 고객 관리, 좋은 CS 이런 걸로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구매 대행 하시는 분은 타격이 없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나만의 상품, 나만의 고객 관리, 불만사항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나만의 상품들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분명히 알리나 태무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정부 관계자를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알리 태무를 때려잡고 싶어서 뭐 가품, 뭐 성인 위해용품 이런 것들을 막겠다고 정책을 만들면서 점점 이제 인증 안 받는 거는 직구를 못하게 뭐 유아용품은 다 막아버릴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간에 또 피해를 보는 셀러들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기업이 중국에 있는 기업을 뭔가 규정을 만들어서 제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건 딱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한국 소비자가 알리나 태무를 쉽게 사는 건 결제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간편결제가 붙어있습니다. 피지가 한국 피지가 붙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피지사를 조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쇼핑몰을 만들어서 피지를 붙일 때 가품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뭔가 인증받지 않은 상품이 있거나 하면 피지 승인이 안 되고 피지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가품을 계속 팔거나 성인 상품을 팔거나 하면 피지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문제, 알리 태무에 있어 피지사를 조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지사는 수없이 많이 긁으니까 돈이 많이 버니까 그냥 하고 있지만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의 피지사가 알리 태무의 가품, 성인 인증, KC 인증 안 되는 상품들을 피지를 붙였다. 그거는 분명히 불공정한 어떤 위치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짝퉁 파는 사이트, 가품 파는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피지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택배사입니다. CJ 아니면 한진택배가 서로 뺏고 뺏어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수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류 중에 가품, 택배사는 문제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택배로 가품을 보내면 택배사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까? 아닙니다. 세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가품을 계속 배송하는 이 택배사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죄송한 얘기인데 알리익스프레스를 홍보하는
마동석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동석이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가품을 파는지 모르고 그냥 계약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품 파는 사이트를 홍보한 마동석과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반성을 해라 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마동석 배우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PG사, 택배사, 홍보하는 연예기획사들이 가품을 파는 거에서 뭔가 도덕적으로 또는 책임감을 느끼고 하지 않아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충분히 PG사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구매에 대한 PG사 안 붙여주고 있는데 저렇게 가품 파는 거 뻔히 남겨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 PG가 떨어져 나가면 한국 소비자가 해외에 직구하는 게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결제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 영상을 보시면 정부기관 아는 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제발 PG사 택배사 그 다음에 죄송한 마동석 배우 너무 좋아하는데 가품 홍보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인지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제재를 해야지 정부에서 무슨 뭐 카테고리별로 이제 수입 막겠다? 그러면 구매 대행도 그 카테고리 똑같이 못하기 때문에 제발 잘 저희 이야기를 새겨 듣고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